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장창 흘려놨지만 아 이 공이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역습 기회 화천 케이스포 앞쪽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자 공격 숫자 3명 4명입니다. 그대로 슈팅 굴절 다시 한번 나츠 슈팅 골 나츠가 이 침묵을 깨뜨립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화천 케이스포 그 주인공은 나츠입니다. 화천 케이스포의 2020 WK리그 개막전 축포는 나츠가 터뜨립니다. 자 나츠 선수가 이전에 슈팅을 했지만 그 공이 오른쪽으로 벗어났거든요. 자 나츠 선수의 좋은 슈팅 자 먼저 화천 케이스포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전반 40분을 맞이하면서 터진 첫 골. 자 화천 케이스포의 2020 WK리그 첫 득점자는 나츠가 되겠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길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으로 떨궈 놓고 그대로 슈팅! 골! 나타냅니다. 화천 케이스포의 두 번째 골. 올 시즌 이적한 나타내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 골 앞서 나가게 되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골키퍼 쪽으로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길게 봤습니다. 화천 케이스포의 두 번째 골. 올 시즌 이적한 나타내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 골 앞서 나가게 되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자, 경기 전반 종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타내 선수가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선배님 저 말 잘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크로스 낮게 헤딩으로 끌어내고요. 정면 골! 이소담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 0. 네, 지금 이소담 선수가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했고 네. 저 자리에서의 슈팅이 많았거든요. 아, 이번에는 결국 득점에 성공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전반에서 우연은 이 이소담 선수의 득점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전에 세 번의 찬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만큼 정관 해설위원이 방금도 말을 해줬듯이 오늘 이소담 선수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가 갔었거든요. 이소담 선수가 또 저게 딱 이소담 존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박스 바로 앞 이제 뭐 아크 쪽에서 자, 이소담이 왼쪽 전환을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슈팅을 때리면서 오늘 경기 개막전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또 재밌는 게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으로 붙입니다. 오! 잡아떨어졌어! 네.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경주환 손의 첫 골! 세종스포츠토토의 네. 자체 골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가의 골키퍼와 이하인 선수의 호흡이 좀 맞지 않으면서 네. 굉장히 아쉬운 실점을 하고 세종스포츠토토인데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 감각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첫 골이 터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수비 라인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실점하고 마는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네, 분명 이 전에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부분은 있지만 네. 뒤쪽에서 강가혜 선수의 콜이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나희 지금 스피드를 이겨내고 크로스에 이번에는 이네스 두 번째 골 스코어 2대 0. 그렇죠. 이번에도 나잉 선수가 우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내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이네스에게 연결됐고 이네스 감독이 그렇죠. 판단을 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나이스 조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나희와 이네스가 이번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지금도 오른쪽에서 나희가 스피드로 수비를 이겨내고 이 크로스를 날카롭게 올려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네스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굉장히 세종으로서는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장면에 대해서 이네스 선수가 나이 선수에게 어떤 표현으로 고마움을 표현할까요? 제가 말이 잘 안 통해서 네. 네. 아, 네, 뭐 그래도 이제 패스 너무 좋았다. 네. 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중앙 나이 쪽. 나희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슈팅! 골!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경주와 수원 스포 3대요. 아, 지금 깡 세너머리까지. 네. 19번 이윤지 선수의 팀. 아, 지금 굉장히 유쾌한 세너머니까지 보여줬는데 경주와 수원이 말 그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나희 선수가 공과 패스를 완벽하게 내주면서 아, 윤지 선수가 또 멋진 슈팅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이은주 선수가 교체 뛰었다는데요. 그렇죠. 왼발로 잘 감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선방 보여주던 강가희 선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코스로 슈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또 세 번째 실점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네, 경로 깡 세레머니. 네. 아, 좀 트렌드를 아는 선수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또. 경주 한 번에.